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뭐 표현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연어에다 넣어봤습니다. Take to the bank. 은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오타네요. 정말이죠. 정말. 저말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정말 진짜라는 거. 미국에 가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100달러짜리 돈안 받습니다. 웬만한 데서는. 유피면 망하니까요. 은행에 가져가 봐. 진짜 돈이야. 보거스나 뭐 포피트가 아니다 이런 거죠. 위패가 아니다. 그런 말로 정말 진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 판사는 stood up 일어섰죠. 그 다음에 planted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발을 넓게 펼치고 그 다음에 made himself as tall as he could get 그가 될수 있는 만큼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건 근데 대략 5피트 9, 5피트 9인치밖에 안 됐다는 거죠. His eyes narrowed, 가늘어졌다. 좁아졌다는 건 가늘어진 거예요. His brain, 그의 뇌는 run calculation, 계산을 해보는 거죠. run을 씁니다. make calculation도 쓰기 쓸 거예요. ran calculations about 현재의 위험과 버서스, 대죠. 미래의 부수 사태들, contingency. 부수 사태들을 생각해봤다 이런 얘기예요. He was silent, preoccupation 집중하느라고 잠시 길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then he said 말한 거죠. I'd rather 하고 싶다. Deputize는 deputy. deputy가 뭐냐? 보안관 대리라고도 하고 부보안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안관이 뭐할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걸 허가하는 건 판사지만요. 어떤 entire, damn, 지랄 같은 사람들 전부를 부보안관으로 임명하겠다. Every last man and women and child in despair. despair 시에 모든 남자, 마지막 여자, 마지막 아이 한 명까지도. In fact, I think I will 할수 있다고 생각해. 2600, 2600을 100으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2600명. You think, You can get past, 통과하는 거죠. 넘어가다, 뭐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들 모두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Because I don't.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We aim to keep you out. 너를 계속 내보낼 거야. Mister. We are going to. 우리는 그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럴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한두 번에 더안 나오는 게참 단점이에요. You better believe it. 믿는 게 좋을 겨. 어? You can take that to the bank. 은행에 가져가 봐. 진짜야. 내가 가짜로 하는 말 아니야. 진짜로 하는 거. Take that to the bank. 이거 되겠죠? A번에 들어갈 단어는 bank죠. 이럴 때 쓰는 거. bank. plant 뭐 뜻이 있고. get past 통과하다. 지나가다. 벗어나다. 피하다예요. 뭔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영어로 의역을 해놨네요. The plan for the new library. 새 도서관 계획은 먼저 has to get passed. 이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통과하다라 그러는 거. 통과해야만 해. 그런 거죠. He's very clever. 영리하고 영악해. Nothing get past him. 그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 이런 거죠. As they are in charge of sending and receiving most of the hospital's letters. 병원의 편지를 보내고 받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there are very little. They get past them, got past them. 그들을 피하는 거, 눈길을 피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런 거죠. Take to the bank, 정말 진짜야. Utterly trust, 완전히 믿어. Believe, 믿어. Rely on, 믿다. Rely on bank, 여기도 bank on이 있어요. 뚝 위에서만 튼튼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Count on, count도 믿는 거죠. Able to depend on the truthfulness of my, 내 진술의 사실을 믿어라 이런 거죠. Depend on도. It is not counterfeit. 위패, 보거스, 위패가 아니라는 거죠. 은행에 가져도 위패가 아니라고 판명될 거예요. 이런 뜻을 쓰는 거예요. I heard from reliable sources에서 들었어. His company, 그의 회사는, 이 회사, 이거 오타네요. 그의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죠. 그의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 오타입니다. 그의 회사는 곧문 닫을 거래. 정말 진짜야. 은행 갖고 와봐. 이런 거죠. Believe me, I'm telling it's true. 사실이야 말하는 거. You can take it to the bank.
정말 진짜야 은행 가져봐. 가져가 봐.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